그는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다. 낡은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평생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 좁은 집.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야 그는 이곳으로 돌아왔다. 죽어가는 자신의 사랑을 보며 그는 말했다. 아, 당신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구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서로의 목소리마저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후회뿐. 이제야 나의 오만을 깨달았으니 나의 뒤늦은 고백을 그 누가 들어줄. 자, 그럼 이제 네 차례. 소설가 사랑에 빠진 작가 이야기의 결말. 이게 내 결말이야. 죽어가던 작가에게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당도했다. 긴 싸움이었네. 이 병은 언제부터 날 삼키고 있었던 걸까? 작가는 모든 치료를 거부했고 그의 몸은 앙상이 뼈대만 남은 늙은 나무처럼 축 처졌다. 그는 자신 앞에 드리운 죽음을 응시했다. 아! 드디어 죽는구나. 이 폐허 같은 몸에 드나드는 유령들이 연할 데려가 줘! 작가는 마지막으로 소설을 써내려갔다. 마침내 맞이한 죽음. 고약한 악취를 풍기며 그의 시체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가 완성한 소설은 마침내 생명을 얻었다. 그 소설은 불멸의 영혼이 되어 사람들 사이를 떠돌았고 그들을 비웃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N의 차례. 결말이 궁금했어. 이번 소설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녀의 심장은 고요하지만 뜨겁게 뛰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천국을 보았다. 현실을 벗어나려고 애써 쳤던 발버둥. 하지만 마침내 그녀의 앞에 나타난 천사는 어떤 깨달음을 주었다. 천사를 만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게 사실 나는 다 쓰지 못했어.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이번 소설은 이전과는 시작부터 달랐거든. 그래도 나 꼭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이리 와. 너도 이리 와.